said it yourself, bitch. We're the Guardians of the Galaxy.오늘의 갤럭딩크 이제 개봉까지 약 3주 스건영의 마지막 마블 영화이자 가오갤 시리즈의 최종 단계 가오갤3의 새로운 예고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예고편 속 새로운 장면들 이 떡밥들을 싸그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안 들어가고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One thing I know, we are the greatest heroes in the universe. We're not heroes. We're the Guardians of the Galaxy. 먼저 첫 번째로 유출된 예고편 파이널 트레일러라는 이 영상을 확인해 보면 전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가오갤 멤버들 피터는 역시 본인만의 개쩌는 트레. 죽이는 노래들을 플레이어를 통해 듣고 있는데 피터가 첫 번째로 사용하던 플레이어 워크맨은 지난 2편에서 이렇게 뽀개져버렸고 이후 이렇게 욘두가 남기고 떠난 준 2세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 영화에서 또한 욘두가 남긴 선물 이 300곡이나 들어있는 요 준을 애지중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장면은 가오갤의 모든 멤버들 크래글린과 코스모를 제외한 피터 드렉스, 로켓, 가모라, 그루트, 네뷸라, 멘티스 또 우리의 뽀짝한 신규 멤버 블러프까지 보입니다. 이 블러프는 가모라가 데리고 있던 친구가 아닐까 싶고 이번 작품의 마스코트인 코스모와 애교 배틀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우리 그루트는 컸냐? 이 바닷가 외관의 모습으로 보아 이곳은 이들이 침투한 새로운 우주선 그러니까 이번 작품의 빌런인 하이 에볼루셔너리 하이볼의 함선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잘 가다가 가모라만 이렇게 뒤를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모라는 이들과의 기억이 없을 뿐더러 다같이 합을 맞춰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은 중반 이후 그러니까 로켓의 원수인 하이볼과 맞서기 위해 팀이 된 이후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눈 맞냐? 이후 평상복을 입고 움직이는 가오갤 멤버들 여긴 이들이 콜렉터에게 매입한 행성 아직까진 아주 평화로운 노예 형성이 아닐까 싶고 이젠 의젓하게 출격 준비까지 도맡아 하는 우리의 해창 그루트 로켓과 그루트는 각각 한 대의 비행선을 타고 이렇게 불시착하는데 네 이미 공식 레고를 통해 공개된 이들의 우주선 뉴 가디언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니 비행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떨어진 곳 또한 첫 장면의 그곳 이미 불타고 있는 이 함선에 들어오고 이후 모든 멤버들이 이곳에 모이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Guardians are more powerful than you think.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하는 우리의 금색 눈나 지난 2편의 쿠키 영상 이후 정말 간만에 아이샤가 등판합니다. 전적에서 가오갤의 처참히 발려버린 이 누나는 이번 작품에선 궁극의 무기 자신이 배양 중이던 아담 워록을 꺼냈는데 자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아이샤가 타고 있는 좌석 뒤에 누군가 바로 아담 워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엠파이어 매거진을 통해 공개된 스틸 요 장면에 엄마와 아들 아담과 아이샤가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쿠키에 이어 아이샤가 아담을 고치해서 잉태 시켰고 그녀의 바람대로 가오갤을 처단하기 위해 가오갤이 있는 장소로 향하는 것 같죠. 그렇게 아담이 향한 곳은 노예요. 타이밍 안 좋게 여기 있던 네뷸라가 뚜까 쳐맞고 그루트와의 몸통박치기 뒤이어 드렉스와도 맞다리를 뜨는데 다른 장면은 가오갤 멤버들이 향한 또 다른 행성 이 카운터스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또 여러 장면들에서 이것저것들이 폭발하는데 들려오는 루머엔 아담이 결국 가오갤 편에 서게 될 것이고 향후 멤버가 된다는 루머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작품의 빌런인 하이볼과의 전투에서 아담이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얘들아 잠깐만 정말 오랜만에 뜬 무띵의 오랜 파트너 서프샤크 VPN 오늘의 갤럭딩크는 서프샤크 VPN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먹고
살자. 서프샤크 VPN은 IP 우회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콘텐츠들을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요즘 그 우리나라만 몇 주 늦게 나오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 미국에 비해 조금 늦게 볼 법한 작품들을 아주 그냥 제때제때 이 미국 사람들과 한나란 시에 즐길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하다 보면 너무나도 귀찮아지는 요 광고들, 요 녀석들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상의 설명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띵 전용 코드를 통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즐길 수 있는 서프샤크 VPN을 83% 무려 83%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24개월 구독 시 3개월 추가 이용, 한 달 환불 보장 혜택까지. 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다음 서프팅크로 다시 올게. I will destroy you. Oh, hell. 다음 점은 발사를 시작한 거대 비행선 하이볼의 우주선이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 뛰어가고 있는 친구들은 맨 앞에 네뷸라, 드렉스, 그리고 가무라로 하이볼에게 잡혀버린 피터와 그루트를 구하기 위해, 아니면 이들도 합류하기 위해 이렇게 뒤늦게 비행선에 탑승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다음 장면 속 가무라는 이렇게 직접 뉴 가디언십의 운전을, 그리고 모가지만 남아버린 그루트. 네, 이건 러브앤산다 속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죠. 다음 장면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는 카운터스 주민에게 드렉스는 자신의 주특기인 레슬링 기술을 걸어버리고, 노예어 어딘가에서 공차를 빨고 있는 로켓, 네빌라의 왼팔에 달린 최첨단 변형 무기, 그리고 이 왼팔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쌍에 날개까지 달아버린 네빌라. 네, 가오갤 멤버 중 피터에 이어 비행을 할 수 있는 멤버가 또 생겼죠. 무지개색 우주복을 입고 행성에 떨어진 이들, 멘티스는 피터의 고막을 터뜨려버리고, 연도의 무기를 이어받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휘파람질을 하는 크래글린의 모습까지. 네, 이 장면은 노웨어에 쳐들어온 적들, 기계 팔다리를 가진 외계 생명체가 보이고, 이 장면 외 크래글린, 그리고 코스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의 분량은 노웨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닐까 싶고요. 하이볼의 행성에서 탈출하는 뉴 가디언십의 모습을 끝으로 유출된 파이널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다음으로 공개된 영상들을 쭈루룩 확인해볼까요? Guardians, everything you love. Destroyed. Have no place in my world. 하이볼은 가오갤에게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 세상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Screw you, you stretch-faced Robocop looking purple nurple piece of Younger. You think? 여기에 지지 않고 여신아 먹어라 이 로보카바, 수준 낮은 얼평을 해버리는 피터, 여기에 하이볼은 멘탈이 나간 채 이 수신기를 폭파시켜버리고 겉도 모자라 분노의 발산까지. 이 점은 우리 캉 선생이가 굉장히 흡사하죠. Kiss your mom with that face. Oh, no. 다른 장면에선 이렇게 하이볼과 조화한 것으로 보이는 로켓이 피터와 마찬가지로 얼굴 공격을 합니다. 멘탈 나가버리지. Some corners of the universe consider him God. It's a face-off. 우주의 많은 존재들은 하이볼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고, 그만큼 이 로보캅의 영향력, 이 행성 하나를 건설할 만큼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장면엔 울버린으로 빙의한 그루트, 이제 너무 많이 성장해버린 그루트의 모습까지 이렇게 모든 영상 속의 새로운 장면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3주밖에 남지 않은 가오갤 3의 개봉, 시리즈의 마지막인 만큼 이번 작품은 정말 팬들의 눈물 콧물을 쏙 빼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작품 시리즈 최초로 내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건이 형을 비롯해 스타로드, 슈퍼 마리오 토트냐? 크리스 프랫 토트다. 떴냐까지 외쳐준 우리 크리스 프랫과 카렌 길런, 폼 클레멘트 F가 우리나라를 찾아주시고요. 지난 파프노멈 이후 4년, 코시곡 이후 처음 이뤄지는 내한인데, 그만큼 이번 영화는 모두에게 특별한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무려 6년이나 기다려왔던 가오갤 팬들의 기대를 한 번에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전 다음 갤럭딩크에서 볼게요.